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벌써부터 해변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최근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와 함께 이안류 발생 가능성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튜브를 탄 채 바다에 표류하던 피서객에게 해경 구조대가 접근합니다. 수상 오토바이도 지금 2명 우리 해변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또 다른 해변에서도 파도에 떠밀려 나간 20대 2명이 가까스로 해경에 구조됩니다. 모두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일명 미개장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직 공식 개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 구조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동해안 미개장 해수욕장에서는 39건의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 대형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도 안전요원이 근무하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안전요원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수영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제한선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최근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와 함께 바닷물이 갑자기 먼 바다로 밀려나는 일명 이안류 발생 가능성도 예보돼 구명복 착용 같은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서풍이 불 때는 순식간에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명복을 착용하시고 물놀이를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장 전 해수욕을 금지했던 규정도 2019년 법률 개정으로 없어져 법적 단속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무더위 등을 고려해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부산이나 서해처럼 개장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